어디 가려고 신선세? 아, 콩이 밥 주러 가려고요. 주려고? 예. 그럼 가봅시다. 콩이 잘 있는가? 예. 어, 지금 계속 명상하고 앉아 있던데. 예. 콩아. 어디 있니? 밥 먹자. 콩이 줄 거 있죠? 예. 노라 한 개 이렇게. 밥 먹자. 밥 먹자. 기다려. 어, 기다려. 콩이 집에 또 들어간다. 먹어. 들어갔어. 아이고. 아무래도 고기를 좋아하니까. 어쩔. 밥 먹어. 뭐 다른 거 넣어달라고? 너 먹을 고기를. 안 돼. 너무 고기만 그러면 안 돼. 네. 거기서 고기를 계속 준 것 같은데. 기다려. 먹자. 기다려. 먹자. 신선생, 그 예. 사료는 왜 자꾸 안 먹고 고기만 줘요? 얘는 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네, 아무래도. 어쩌지? 우리는 채식인데. 자. 자, 이제 밥 먹자, 이거 하고 같이. 먹어. 먹어. 그래,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살이 통통하게 쪄가지고. 이제 밥 먹고, 이제 저 동네 가서 한 바퀴 돌고 놀다가 이제 밥 먹으러 오고. 봐봐. 하나 꺼내서 먹고 이러지? 지켜보고 있으니까 먹는 거야. 안 그러면 안 먹어. 지금 지켜보지 않으면. 응? 지켜보지 않으면 안 먹지. 우와. 우와. 목이 너무 단단하다. 위험하다, 이거. 뭐야. 네. 단단한 거, 이런 거 묶고 있으면 안 돼. 뭐야, 이게 뭔데? 이거 빼자, 풀자. 무거워, 이런 거. 부담스럽다. 응, 풀고 있어. 그 말이야, 고기만 자꾸 그거 하면 투정 부리면 안 돼. 응? 까까지. 그래, 이거 목도리를 해놓으니까 애가 그렇잖아. 까까하잖아. 까까한 게 있으면. 털이 많이 났어. 겨울이라서 그런가 봐. 예. 야는도 목욕하는 거 싫어하니까 좀 있어 봐야지. 겨울에 춥거든. 그러니까 네. 털이 많이 나온 거야. 네. 응. 콩아, 신선생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되게 반갑다잖아. 콩이한테 못 이긴다, 신 선생은. 아이? 막 좋아하잖아, 콩이가. 이제 놀아달라고 갔어요. 네, 놀아달라고. 이제 사귄 거니까. 한번 놀아달라고, 자기하고. 뭐, 혼자 놀아요, 왜 하겠어요? 아니, 동네 개들하고 어울리듯이. 신선생이 이제 자기 먹이 챙겨주니까 기분 좋아갖고 예. 지금 신선생만 쳐다보고 있잖아.
궁아, 너 사랑에 빠졌구나. 지금 신선생 어디? 궁아, 신선생 어디서 계곡에서 뭐 하고 있더노? 선생, 또 뭐 하고 있었어? 아이고 아이고. 신선생은? 어? 물 가져가려고. 물 가져가려고? 네, 이거 씻어. 네. 씻어요. 내가 그거 가져갈게. 네. 어. 나 또. 홍아는 신선생은 뭐 하고 있었노, 너는 또? 어이? 이제 신선생 콩이 웃기더라. 그 맛있는 거 있잖아. 요 앞전에. 그 고기 종류 맛있는 거 있었거든. 그거는 야금야금 다 먹어놓고는 사료를 안 먹고 가만 놔뒀더라. 그래서 내가 딱 일하고서 오니까 내가 딱 그거 그릇을 보니까 눈치가 있으니까 그때서 다 먹더라. 나도 봤는데. 봤어요? 그 심리가 무슨 심리요? 내가 볼 때만 먹는 심리는. 혹시 또 고기 안 주는가 맛있는 거. 아, 진짜? 바가지를 예. 저 밑에 왜 갖다 놨어요? 그거 써야 됩니다. 누가 거기 가요? 뭐 저밖에 갈 사람이 없어. 그 풀떼기 오염된 거 아니니까 좀 대충 좀 씻어요. 내가 억지로 거짓 그거 하지 말고. 콩아, 니도 얼른 계곡 들어가서 좀 샤워 좀 할래? 에이? 무광진 또 그게 먹고? 에이? 다리는 왜? 내가 니가 뭐라 그랬어? 고개는 왜 돌리는데? 콩아, 에이? 일로 와, 눈곱도 좀 떼고, 그러고 가라. 야, 고양이들은 알아서 세수도 잘하고, 먹이도 잘하더만. 니는 와 그러노, 맨날 계곡에 와서도. 콩아, 먹어. 아까 간식 많이 먹었잖아. 먹어. 맛있어? 먹어. 너무 양이 많냐? 꼭꼭 씹어 먹으래. 맛있어? 디다. 에이, 콩아. 아니, 신선생 왜 심각하게 이렇게 앉아있어요? 아, 지금 이렇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폭락이고요. 모든 이제 금도 있지 않습니까? 가격 있지 않습니까? 내리고요. 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지금 하여튼가 팔 수 있는 모든 자산들은 지금 다 팔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도 있지 않습니까? 그 천문학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지금 이 경제를 있지 않습니까? 다시 부양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마 저희도 이제 오늘부터 선생님 긴급 비상 그 경영 체제, 그러니까 그 이제 재정 체제죠. 긴급 비상 재정 체제로 잡습니까?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긴급 비상 체계 할 만한 거 우리 뭐 있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제가 그 관리 실장을 작년 그 10월 달부터 맡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누가 관리 실장 하라고 했어? 예. 예. 뻔뻔스럽네. 예. 다 막 내다가 팔아먹은 거 말고 뭐 있어요? 관리실장으로서 한 일이. 아, 지금 없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팔아는 거가 빚을 많이 갚았지 않습니까? 침티어, 침티어. 그래가지고. 예. 빚을 지금 이제 절반을 갚았지 않습니까? 빚 뭐 좀 갚았지. 예. 이리저리. 예. 요번에 결정적인 거는 이제 차를 팔아서 또 많이 갚았지. 예.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뭔 조사를 또 했대? 해보니까 제가 지금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제한테요. 뭐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제 반지가 있는데요. 그 얼마나 돼, 반지가? 여기 한 두 돈 정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이라 반지를 감춰놓고 있었어,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현주 씨한테 받았나? 그래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저희가 생활비에 써야 되겠어요, 지금. 그래? 그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예, 그래가지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과일을 마음껏 사 먹었는데 지금은요, 과일 사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3분의 1로 줄여야 되겠어요, 재정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원활하게 지금 안 돌아가가지고요. 지금 뭐 사 먹은 게 뭐 있었어? 그래도 지금 그래도 우리가 작년 12월 달 때는 수십만 원치 과일을 샀는데 선생님 지금 기억 못하지? 지금 3월 달에 저희가 한 보자 8만 원 썼는가? 한 그 정도밖에 안 썼거든요. 과일을 더 사야 되는데 지금. 아니 내가 그러게 그 과일 살 돈 아까 저기 뭐야 한, 예. 과일에도 농약이 많으니까 예. 쑥을 먹잖아. 쑥을 캐가지고 좀 먹었잖아. 미음을 쑥죽을. 예. 그래 묵자 했잖아. 그래서 이제 좀 덜 들은 거지 그때는. 예. 그렇지. 지금 이제 과일도 저희가 최소한으로 사 먹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야 또? 예. 그래가 아 참 이거 이제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팔면 얼마나 줄까 봐. 뭐 얼마 안 돼도 담은 뭐 1, 20만 원 돼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있지 않습니까? 금도 떨어진다던데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예. 어? 원래 이제 이렇게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폭락하면 금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반대로 금값도 있지 않습니까? 내리막으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유동 자금이 없다는 뜻이라. 그래 되면은 예. 돈 쓸 게 없으니까 금도 내다 판다는 뜻이거든. 예. 그러면은 우리가 금리가 말이라 이제 최저 1%대에 금리를 준다 해도 0.1% 예. 금리를 준다 해도 말이라 예. 그 빚을 내면 안 되네. 예, 빚을 내면 안 돼요. 큰일 나겠네, 진짜. 예. 이 사바구에서 금리가 덜 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대답할 게 지금 그 두 돈하고 또 뭐 대답할 게 있어요? 아, 쌀이 이제 남았는 게 있더라고. 이 사람이 말이라 그 쌀은 남은 건 좀 내가 묵어야 돼. 아, 선생님 지금 긴급히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체제로 전환했기 때문에. 신경쓰게 하지 마, 나도 뭐. 예, 그래가지고, 그 분 20kg짜리 있지 않습니까? 한 3개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kg짜리 3개가 남았어. 예.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저희가 그 작년까지 키로당 1키로에 7,000원씩 팔았는데요. 이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저희가 1키로에 5,000원에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신 분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5키로나 아니면 10키로 이상 있지 않습니까? 주문할 때마다 저희가 이제 택배비 이제 무료로 해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선. 그거 다 팔아봤자. 예. 30만원도 안 돼요. 예. 그래도 그 30만원 같은 건 우리가 한 2개월이나 최소 3개월에 있지 않습니까? 과일을 살 수 있는, 할 수가 있으니까요. 땅 머리가 아파오네. 뭐, 노가다를 띄야 되나? 선생님, 이 시국에 지금 뭐, 노가가 되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그 국가가 뭐, 준다는 거, 그런 건 없는 거야? 아, 우리한테는. 그것도 모르겠어. 우리한테 해당이 될지도 모르고요. 아직 이제 거기 이제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발표는 됐는데, 실제로 이제 시행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요? 그것도 좀 기다려봐야죠. 그럼 우리 기다리다가, 저기 뭐야, 반지는 좀 이따 팔아먹으면 안 돼? 더 급할 때? 아, 그래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과일도 보니까 저거 이제 한 일주일에서 길어봐야 열을 안 넘기더라고요. 신선생이 너무 많이 먹어. 예. 그 입을 줄여. 예, 알았어요, 선생님. 예. 그 입이 줄여야지. 그게. 답이 안 나온다. 내가 예. 보니까. 먹는 예. 게. 예. 지금 이제 반지 팔고 있지 않습니까? 쌀 팔고 해가지고, 담은 이제 몇십만 원에도 현금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그 생활비라도 써야지. 그래서 자꾸 예. 이제 내가 지금 생각하기엔 그거지. 이제 우리가 요번에 다 전체가 도미노처럼 다 쓰러지잖아. 예. 내가 저번에 꿈꿨다 그랬잖아. 예. 세상 큰 대로변에 막 시체가 막 줄비한데, 사람뿐만 아니고 돼지, 막 개, 고양이 다 죽어 있어요. 예. 근데 내가 이렇게 다 오늘 이제 아침에 이렇게 다 관찰을 해보니까 코로나만을 이야기한 게 아닌 것 같아. 예. 이게 있잖아. 도미노처럼 예. 우리가 유럽에 그렇게 많은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도 안 했잖아. 예. 근데 그게 벌어졌고 또 이제 금융위기가 오고 있잖아. 이게 지금 예. 금융위기가 지금 심각하고 내가 보니까는 이 뭔가가 좀 심각해.
내가 느끼기에. 예. 그러면 이때는 빚을 빌리면 안 되거든. 예. 빚을 갚아서, 빚에서 빚을 갚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 그, 절대로 빚을 빌리면 안 되고요. 또, 이제 빚졌으면 집에 좀 갚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가 두 대 같으면 한 대 팔고요. 그 다음 집에 뭐 금반지나 뭐 돌반지 받아놨는 거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쫄라 매야겠구만. 예. 이제는 사람들도 다. 예. 그리고 팔 거는 팔아가지고 빚을 조금이라도 더 갚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정이 비상경영, 체제로 있지 않습니까? 전환해가지고요.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 매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보릿고개를 넘기는 수밖에 없죠. 근데 없죠. 다 사람들이 다 어려울 텐데, 예. 지금은. 예. 맞잖아요. 예. 도미노 식으로 다 어렵거든. 이거는 예. 누구나, 내가 보니까 IMF는 이거는 뭐 아무도 아니라. 하나 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예. 전체가 다 잠겨지기 때문에 세계가 다 글로벌이 하나로 움직이는데 하나가 무너지는 게 다르르 도미노로 무너져버렸거든. 그렇죠. 지금. 맞아. 그런데 경제도 마찬가지라. 응? 예. 근데 이러니까, 이러니까는 달러가 올라가고, 예. 금값이 떨어진다는 게 이게 좀 충격이라 내가 봐도. 예. 근데 떨어질 때 팔라고 그래? 아, 그래도 오지 않습니까? 최고로 올라다가 조금 떨어졌거든요. 아, 진짜? 그러니까, 예. 아, 그럼 금 팔러 간다는 거야? 예. 그거 뭐 해봤자 뭐 한 20만 원 되겠나? 20만 원 좀 받기는 힘들기고요. 한 15만 원이나 뭐, 그 정도 선에서 받을지 모르겠는데. 금 팔러 가야 되나? 예. 이제 가야죠, 뭐. 선생님, 이제 오늘부터 있잖아요. 비상경영 있지 않습니까? 체제로 바뀌는. 그럼 신선생이 그럼 대장이라? 신선생 마음대로 이제 후리는 거야, 나를? 선생님, 이제 제재지 않습니까? 관리실장. 이 사람이 살살 웃으면서 말이야. 야금야금 잡아먹어. 뭐든 정권을 저한테 선생님 주셨지 않습니까? 정권을 이임받았기 때문에. 언제? 그런 적 없는데. 그러니까 저, 관리실장으로서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위기 돌파 능력을 있지 않습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빚을 갚고 말이야. 예. 그러면 지금 4,300만 원, 그것 빨리 갚아. 예. 금 팔아가지고. 그, 이 팔아봐야 한 달 이자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거 팔아. 한 달 버틸, 한 달 버틸 수 있는 이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가봅시다, 일단. 예. 예. 자. 그리고, 일단 그, 우리가, 내일은 그 토요일 날 있잖아요. 2시에는 예. 이 시국에 이 예.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어떻게 돌파구를 사람들이 이제 어렵다 그래 중소상인을 위해서 0.1%대의 이제 이율로 예. 그거를 이제 빚을 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받는 것이 옳느냐 예. 아니면 가감하게 그것을 청산하면서 예. 아주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옳느냐 예. 그거에 대한 이제 토론을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내일 2시에는 좀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시청자 여러분, 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지만요. 뭔가 또 영적으로 또 이렇게 뭔가가, 감지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예. 이 경제에 대해서 공부했는 거 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직접 체험했는 거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했던 내용들을요,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근데 우리가 뭔가가 있잖아. 싹 다 팔아치우고 이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일례 맞다는 생각이 들긴 해 또 예. 지적으로 예. 할 수도 없고 주식도 지금 말에 바닥이나 예. 가고 막 못 모르고 막 댐벼 들고 좀 개인들이 예. 지금은 바닥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 바닥의 깊이를 맛을 봐야 됩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다 주식을 다 팔고 나가고 대뱅이 치고 나가고 있는데 왜 지금 잡냐고 그 때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은. 예. 예. 최소한 70%가 떨어지고 나서가 바닥이다. 이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일단, 내일 예. 아주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예. 여기 있네,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반지 좀. 왜? 금반지. 어떻게? 오늘 이제 드디어 금반지 팔았습니다. 15만 원 받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